교육은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으며 모든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더 이상 이 약속을 미뤄서는 안 된다. 대학생의 간절한 바람을 실현시키기 위해 다가오는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의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촉구한다. 반값 택배 프로젝트를 통해 등록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직접 만나며 사연을 받았습니다. 여기 이렇게 포스트잇에다가 여러 가지 사연을 받았고 곧 대학 입학을 앞둔 19살 학생입니다. 대학에 입학하는 것만을 목표로 공부해왔는데 막상 대학에 입학하려니 등록금 때문에 수능 끝난 후에도 아르바이트를 구하기에 급급합니다. 등록금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고 안 갔어요. 나이 먹고 대학 가는 게 여전히 꿈이에요. 이뤄질 수 있을까요? 물음표. 부디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으로 국민들의 행복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퍼포먼스를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사연을 한번 전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제발! 문재인 대통령님과 대학생 대표가 서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네, 사인해주셨나요? 네. 대학생들의 가슴 아픈 사연 잘 들었습니다.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이 될 수 있도록 저 문재인이 제 공약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앞으로 많은 관심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재인이었습니다.